스크래처부터 자동 급식기 그리고 자동 장난감까지 다 샀는데 16만 원. 안녕. 앙팡이 후추 정세기 집사 으띠입니다. 이게 다 16만 원. 자동 급식기부터 스크래처, 자동 장난감까지 다 해서 16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시도하기엔 귀찮을 수 있지만 한번 길만 터 놓으면 집사님들 통장도 지키고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은 이 직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타오바오 중국에서 직구를 했고 이렇게 자동 급식기가 먼저 자동 급식기 중국 환율을 이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중국에서 직구했을 때 64,000원밖에 안 됐어요. 로고만 다른 제품, 우리나라에서 109,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거의 반값인 거죠? 이 제품을 제가 좀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똑같은지. 그리고 이 원형 스크래처, 이거는 보온캣 스크래처가 막 많이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오목한 모양의 스크래처를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사봤어요. 8,000원입니다 이게. 보건캣은 45,000원 정도 하죠. 그리고 대망의 이 제품, 요즘 쇼핑몰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4만원이 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15,000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똑같은 제품. 이거는 뭔가 정세기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검은 색깔 투슬리스가 될 것 같은 그런 날개예요. 이것도 한국에서 구입하려면 6,400원 정도인데 중국에서는 2,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것도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정세기가 좀 더럽혀놔서 그런데 이런 자동급식기예요. 이렇게 5개의 구멍이 들어있어서 이 안에다가 사료를 넣어놓고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될 때마다 돌아가서 이제 밥이 나오는. 이거는 습식이나 닭가슴살 같은 간식을 줄 때 되게 좋았어요. 이 제품도 그 유명한 급식기 회사에서 파는 제품과 비슷하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66,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47,000원, 한 2만원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이 제품, 이 나무 제품은 자동급식기 받침대예요. 이 제품이 19,500원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만들려면 너무 귀찮잖아요. 나무도 재단 맡겨야 되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아이들 유치랑 수염 보관함 대당 2,500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치 보관함이나 수염 보관함 같은 거를 살 수 있긴 해요. 근데 개당 15,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15,000원인데 3마리면 35,000원? 근데 이렇게 2,500원짜리 제품을 3개를 산다 그러면 7,500원? 맞죠? 계단이에요, 계단. 고양이들 계단인데 가격은 8,000원인데 크기도 딱 적당하고 이 안에 하우스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이 자동 장난감부터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음은 이 스크래처, 원형 스크래처 한번 가볼게요. 과연 이 급식기가 제가 페토에서 산 제품과 똑같을지. 세상에, 사이즈를 잘못 샀다. 어떡해? 이거 사이즈가 안 맞아. 이게 이런 게 바로 타오바오의 단점입니다. 뭐 반품을 할 수야 있지만 겁나 귀찮고 저보다 좀 작은 급식기 쓰시는 분들이 쓰면 좋겠네요.
그냥 똑같은 제품이에요. 아, 대신 플러그는 이렇게 중국 제품이라서 돼지코를 끼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끼워줬어요. 세상에. 소리도 똑같아. 대박, 여러분. 이거 사셔야 합니다, 이거. 이거 반값이에요, 굽새끼가. 사셔야 합니다, 이거. 사셔야 합니다. 타오바오를 계속 보다 보면 타오바오에서 새로 나온 제품들이 한 몇 주 있으면은 훨씬 비싸게 한국에서 판매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사탕 같은 거? 그것도 중국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었던 제품인데 요새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타오바오에서 직구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대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음식을 사는 것입니다. 볼드모트 사료처럼 여기서 제품을 사서 먹였는데 아이들이 다 죽은 그런 후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음식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배송 기간은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구매를 해서 타오바오 판매자가 한국 업체 배송 대행지에 배송을 해주는데 일주일이 걸리고요. 이 한국 배송 대행 업체에서 저한테 배송을 해주는 기간이 일주일이 걸립니다. 배송비는 저처럼 저렇게 잔뜩 무겁게 사면 2만원 정도 나오고 평균적으로는 12,000원, 15,000원?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할 때는 무조건 15만원 이내로 사셔야 돼요. 그 이상을 사시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타오바오에서 살 때는 뭐 하나, 두 개 사는 것보다는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꽉 채워서 구매하는 게 좋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타오바오 직구를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스킵을 하셔도 좋고, 타오바오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나 이제 오늘부터 으띠 유튜브 보고 타오바오 할래 하시는 분들은 이 팁 내용을 참고를 해서 저랑 같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하나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리고 배송 대행지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 통관 고유 부호부터 발급을 받을게요. 검색을 하시고 메인 화면에서 이 부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간단한 핸드폰 인증 후에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피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를 꼭 잘 적어두세요. 그 다음은 배송 대행지에 가입하는 거예요. 저는 거의 5년째 산타빌리지라는 배송 대행지만 쓰고 있어요. 회원 가입 그냥 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마이페이지를 누르면 나의 배송지 주소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맨 위에 WH물류센터 주소라는 부분을 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준비물이 모두 끝났으니 타오바오에 가입을 해볼까요? 타오바오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국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중국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왼쪽 상단에 이런 한자, 이런 부분을 눌러주시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맨 앞자리에 0을 뺀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체크, 확인, 오른쪽에 깜빡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증번호가 날라옵니다. 받은 인증번호를 적어주시고 확인.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적어놓은 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맨 위쪽에는 비밀번호, 그리고 그 밑에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칸엔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그 밑에 칸엔 사용할 아이디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확인. 가입 끝! 이제 아까 산타빌리지에서 받았던 WH 주소를 이 타오바오에다 등록을 하고 쇼핑을 하면 됩니다. 타오바오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상단에 제가 네모로 표시한 저 부분을 눌러주세요. 아마 마이페이지 이런 것 같은데 저 버튼을 또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와요. 되게 복잡한데 의외로 이 산타빌리지 사이트에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요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산타빌리지 링크를 요 아래에 남겨둘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하는 팁, 원하는 물건 찾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네이버에 어학사전에 들어가시면 여기 중국어 있죠? 중국어로 고양이 스크래쳐 검색하시면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스크롤을 내리고 1번, 2번, 3번을 눌러서 페이지로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유형에 조금이라도 닮은 제품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원형 스크래쳐를 사고 싶다. 그러면 비슷한 제품이 여기에 있죠?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여기 주황색으로 뭔가가 떠요, 밑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방금 선택했던 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들을 쫘라라락 찾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다가 어? 나 이거 흰색 이쁘다.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러면은 이 이름을 복사해주세요. 복사해서 또 검색창에 아까 흰색 스크래처의 이름을 여기다 적으면 비슷한 유형의 제품 아니면은 같은 제품인데 뭐 좀 더 저렴하거나 뭐 관련된 제품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어? 나 이 하우스 스크래치 완전 갖고 싶은데? 하면 또 이거 눌러보고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은 아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이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이 다 달라요. 여기서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타워버거를 하실 땐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한국어로 번역 누르시면 번역이 되었죠. 이게 엄청나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뭐 작은 성, 3층짜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 기능을 가끔 사용하시면 좋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오른쪽 위에 이거를 누르시면 원본 보기가 있어요. 원본 보기를 누르시면 다시 중국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 샵 오른쪽에 보면 등급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왕관 모양이 있잖아요. 이 등급이 높을수록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쪽으로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런 장애묘나 장애견을 위한 재활용품을 파는 샵을 제가 찾았어요. 휠체어나 뭐 기저귀 이런 용품들을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뭐 이렇게 L이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꼭 맞춤 제작을 하거나 뭔가 커스텀 해야 되는 물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판매자랑 메신저로 대화를 해야 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물방울 모양 같은 게 있죠? 저는 깔려있지만 여러분들은 메신저를 깔으라는 그런 창이 뜰 거예요. 메신저를 깔고 똑같이 타오바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게 알리왕왕이라는 메신저인데 판매자랑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킨 상태로 다시 물방울을 누른 다음에 알리왕왕 열기죠? 그러면 지금 이 판매자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창이 열린 거예요. 중국어 번역기 사용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 사이즈, 몇 센치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니까. 저는 지난번에 물건을 샀는데 하나밖에 안 와서 왜 한 개밖에 안 왔냐, 두 개 보내라 이렇게 따진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운송장을 두 개로 나눠서 보냈다고 운송장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혹시 배송이 잘못되었거나 할 때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알리왕왕이라는 메신저입니다. 이 외에도 엄청 다양한 물건들 그리고 좋은 물건들을 제가 찾아서 아래 링크에 첨부를 해놨으니까 설명 더보기를 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원하시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으셨다면 구입할 물건을 체크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주소를 확인하고 배송비 포함해서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오른쪽 밑에 또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른쪽 아래 저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카드를 새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등록을 하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한 제품들을 산타 빌리지 사이트에 등록을 해줄 건데요. 이 배송 대행 누르시면 배송 대행 신청이 있죠? 신청을 눌러주시고 동의를 해주시고 위유의 해상, 저희는 배로 올 거니까 그리고 개인 전자 상거래를 클릭해 주시고 요건 이제 택배를 받을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품을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산 만큼. 어떻게 추가를 하시냐면 제가 이 세 개를 샀다고 쳐요. 그러면 이 세 개를 이렇게 완전 다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메뉴들까지 싹 대각선으로 싹 복사를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이 산타 빌리지에서 주문 내역 불러오기가 있어요. 주문 내역을 불러오셔서 사이트 선택 타오바오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인식을 해서 이렇게 적어주셔요. 이제 비어있는 칸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트래킹 번호는 사고 난 직후에는 뜨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몇 시간이 지나거나 하루가 지나면 바로 배송을 해주시는데 이 트래킹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런 한자가 있어요.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배송 현황과 운송장 주소가 나와요.
그냥 딱 봐도 숫자가 써있으니까 운송장 번호죠. 이 부분을 비워놨다가 나중에 상품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내졌을 때 그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고 기본 검수를 누르시고 접수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본인이 구입한 그런 주문서가 이렇게 하나가 뜰 거예요. 제품이 왔다 그러시면 이 상태에서 여기 아마 비어있을 때 여기가 비어있을 거예요. 그럼 비어있는 칸에다가 운송장 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이 올 때마다 실사보기를 통해서 배송이 어떻게 왔는지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물건이 다 도착을 하면은 여기서 무게를 잰 다음에 배송 비용이 여기에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무통장 입금을 해주시면 결제가 완료되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 택배를 받게 됩니다. 꼭 주말에 시간 내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